영의정이 내 의원의 의관들을 협박해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면서 중전과 성남대군에게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의원은 국왕이 친히 나와 권의관을 국문하는 자리에서 권의관이 쓰던 약재를 싸놓았던 첩지의 색이 내약반 것과는 달리 황색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죠. 권의관은 홍귀인의 사주를 받고 세자에게 독약을 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녀가 사실과는 다른 증언을 했음에도 그저 침묵만을 지켰기 때문에 영의정은 어떻게든 외부에서 들여온 약재가 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자신들의 거짓 증언을 반박해줄 결정적인 증인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사화에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중전이 토지 선생에게서 얻어온 처방대로 약을 쓰라는 지시를 내렸고 중전의 명대로 권의관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면 약재를 싸놓았던 첩지의 색이 황색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성남대군이 토지 선생의 처방전을 들고 약방을 찾았을 때 토지 선생의 농간에 놀아난 채 돈이 없어 곤란해하자 그에게 첫눈에 반한 청아가 놀이개를 담보로 맡기며 약값을 대신 내주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약방의 주인이 청아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청아는 약방의 직원들과 평소 잘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화에서 그녀의 부모인 윤수광과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아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덕분에 그녀는 문제의 약방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먹었던 약방의 것이다 보니 그 약재를 싸고 있는 첩지의 색깔이 어떤지 정도는 훤히 기억하고 있겠죠. 7화의 예고편을 보면 성남대군은 2호의 조언대로 궁 밖으로 나가 외부 약재가 세자를 죽인 원인이 아님을 밝혀내려 하는데요. 성남대군이 다급히 토지 선생을 만나러 가던 중 그를 발견한 청아가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그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미안함을 느낀 성남대군은 그녀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청아는 성남대군을 돕기 위해 계속 생각을 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찾던 단골약방에서 약재를 싸는 첩지의 색깔은 황색이 아니란 것을 떠올린 것이죠. 청아가 평범한 민가의 여식이라면 성남대군을 위해 도움을 주기가 힘들겠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무려 한나라의 병조판서입니다.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간 청아는 계속해서 윤수광에게 성남대군을 도와달라고 보채게 될 텐데요. 5화에서 딸바 보임이 드러난 윤수광이 청아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도 힘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윤수광의 가문은 대비와 손잡은 영의정 때문에 몰락한 폐비윤씨 집안입니다. 일족들이 모두 몰락하는 가운데 윤수광만이 타고난 처세술로 살아남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한 황원영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겠죠.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를 봐도 윤수광은 언젠가 영의정의 가문을 뛰어넘을 꿈을 꾸고 있는 야심가라고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상황은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고 여겨질 텐데요. 때문에 윤수광이 청아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게 되면서 딸과 성남대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나라의 왕비를 자신의 가문에서 다시 세운다는 오랜 꿈을 위해 은밀히 중전을 찾아가 청아에게 들은 사실을 알려주고 그녀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전을 둘러싼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바로 대비가 한나인의 밀고로 중전이 폐비윤 씨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상하게 첫 장면부터 나인의 손에 난 화상 자국을 보여준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녀의 손이 2화에서 중전과 폐비윤 씨가 만나는 모습을 감시하던 여인의 손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인을 시켜 오랜 시간 중전을 감시해왔고 결정적인 순간 대비에게 밀고를 한 것이죠. 그 배우의 정체는 바로 고귀인이었습니다. 우의정이 자신의 조카인 고귀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대비가 힘을 좀 보태주면 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보이자 고귀인은 자신에게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 직후에 이어진 장면이 바로 문제의 나인이 대비에게 밀고를 하는 장면이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다 보니 자칫 섣불리 움직였다간 함께 죽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당분간은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상대를 쓰러뜨릴 결정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